살갗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열기. 이런 날씨엔 병력 보존을 위해서라도 쉬는 편이 좋지. 그리고 그곳에는 태양보다 밝고 따뜻한 황녀님의 미소가. 보고 싶다. 샤피라, 아직 점검해야 할 진지가 남아있다. 시끄럽다! 감시에 용이한 지형인지 확인했을 뿐이다. 뜨거운 휴가철, 나는 이 녀석과 경계 병력으로 남아있다. 다들 우릴 믿고 맡긴 것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. 나도 처음엔 조금 아쉬웠지만 간만에 휴가로 신이 난 신참과 공주님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. 그런 거 물어본 적 없다. 켄터베리의 돼지들은 침묵의 금이라는 걸 모르나? 돼지? 그러고 보니 내일이면 드디어 교대 병력들이 오는군. 휴가 계획은 제대로 세워뒀나? 허, 계획을 세웠냐니? 당연한 걸 묻는군. 휴가를 틈타 황녀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한둘이 아닐 거다. 그러니 나는 황녀님 곁을 지키며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. 그렇게 황녀님은 마음 편히 휴가를 즐기신 후 내게 말씀하시겠지. 샤피라, 덕분에 인생 최고의 피서를 보냈다. 역시 넌 내 최고의 호위기사다. 그건 참 이상한 계획이군. 뭐야? 내 작전에 불만이라도 있는 게냐? 잘 생각해봐라. 아이샤 정도의 측략가가 그 정도도 대비하지 않았을 리 없다. 더 나아가 이미 휴가 인원 전부의 안전을 맡고 있겠지. 아, 샤피라, 기지를 지키느라 수고 많았다. 여긴 내가 맡고 있을 테니 이제 넌 편히 쉬어라. 어라? 안 돼! 그럴 수 없다!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빨리 새 작전을 짜야 한다. 좋아, 이 계획은 어떤가? 이건 사전 조건이 너무 많군. 좋아, 이건 어떻지? 그 다음 멋진 저녁 식사와 함께 라 제국의 모래탑을 바라본다. 그렇게 황녀님은 인생 최고의 피서를 경험하신다. 어떤가? 좋다. 완벽하군. 고맙다, 에바! 아니다. 계획은 완벽합니다. 기다리십시오, 황녀님. 확실히 이 해안은 전략적으로 유용해 보이는군. 내일은 예정대로 샤피라와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논의하겠다. 아, 해수욕 말인가? 그건 이번 계획에 없다. 그것보단 이 해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다.